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토지를 거래하려다 보면은 부동산 투기 또는 그 지역이 부동산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에 문란을 막지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최근에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백암면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산면 일대는 SK하이닉스 반도체의 130만 평 개발로 인해서 원산면과 백암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거래가 될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일단 땅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뭐냐?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인데,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토지를 거래하려다 한다면은,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집안에 대한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족보라는 것이 있듯이, 토지도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가장 큰 우리가 입증될 수 있는 자료인데, 토지거래 토지용계 확인을 띄어 보면은요, 여기에 빨간 줄로 돼 있듯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3월 달서부터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원산면의 토지 하나의 토지용계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성장관리권역,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빨간 줄로 나와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그럼 이렇게 찍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전부가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일정 면적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2020년 10월 26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신규 지정 공고를 해놨는데, 수원시를 비롯해서 23개의 시군이라고 한다면은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 경기도의 23개 시군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그러면은 여기에 지정된 대로 토지를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10월 26일에 발표된 내용은 허가 대상은 어디냐? 외국인 등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입니다. 또 외국인과 법인에 한 경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나 백암면은 전 지역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지만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10월 26일에 발표된 것은 외국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중에서도 뭐냐? 한정이 돼 있어요. 주택이 있는 토지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외국인 등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중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들은 거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급격한 집가의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보니 그 규제 또한 빈틈이 없어서 토지 거래 구역에서는 허가 구역에서는 허락받지 않고서는 거래조차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면은, 자, 요만한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토지거래 계약 시 규정된 용도별 면적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구입 기준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150평 이상, 평방미터로는 500평방미터죠. 주말 농작은 안 됩니다. 타인과의 공동소유도 불가도 안 되고,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의 농지만 통작거리죠. 연적구역 가능하고요. 세대주와 세대원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및 농취를 함께 심사한다는 것이고, 임야입니다. 아까 농지는 150평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임야는 1000평방미터 이내로서 300평 이상, 5년간 영입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세대원이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택지는 면적 55평 이상은 우리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면서 면적 55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라는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기재를 해서 접수를 해서 현지 이제 시, 군, 구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방금 말씀드렸죠?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득 목적이,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는 의무 사용 기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2년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2년,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년, 여기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최근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농지를 갖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뭐예요? 2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해놓고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의무사용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다른 규제사항의 입지나 건축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 제도는 토지거래 자체, 매매 자체를 막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매매부터 정부의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빈번한 매매로 인해서 땅값이 급등할 조짐이 보인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면, 아까 빨간 줄로 밑에 나와 있었죠. 확인서의 10번 항목에 토지거래 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절차,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을 하면은 계약 내용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첨부를 하면은 시군구에서 15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면은 허가증이 교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허가세는 불허가 통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그러면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가 여부는 매매하려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인 경우와 비도시지역인 경우가 있는데, 도시지역인 경우는 주거지역 180평방미터, 상업지역 200평방미터,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평방미터, 기타 90평방미터의 면적을 초과해서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도시지역이지만 비도시지역일 경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지는 500평방미터, 임야는 1000평방미터, 기타는 250평방미터가 제, 그러니까 요 밑에 이내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거의 모든 땅이 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은 매매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과 백안면이 2019년 3월 달과 9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원산면과 백안면은 토지거래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만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가 무조건 안 되느냐? 아닙니다. 허가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저한테 많은 질문이 오는 내용 중에 그러면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3년 후에는 토지거래가 가능합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의 질서 또는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지정했습니다.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과 백안면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그럼 3년이 지나면 풀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3년에 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언제 풀리느냐? 요것은요. 그때 이제 3년이 지난 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1년이 넘었지만은 그 기간이 됐을 경우에 토지거래의 질서가 문란하지 않다든지 부동산 투기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될 우려가 없을 경우는 3년 안에 끝나지만은 만약에 그 3년 안에도 끝나지 않았을 경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 부동산 투기가 우리 일어날 계속적으로 일어날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뭐라고 됐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 뭐 3년이 지나고 나면 저한테 질문하기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도 허가 없이 할수 있는데 실거주용 택지를 구입하는 매입자라면 허가 절차 없이 매매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무조건 거래는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면적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을 해주면서 특히 비도시지역의 농지 150평 초과된다든지 그러니까 150평 이내, 임야는 300평 이내, 기타에 대해서는 75평 이내일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땅 구입하기입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과 백안면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불리할 때는 모든 거래를 무효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고, 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15일 이내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한다면은 시군구청에서는 현지 조사를 나오기도 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계약은 무효화 처리된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니셜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의무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 취득 관련 허가 증명사항이 있는데요. 자, 농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매매할 때는 필요 없지만, 그냥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때문에, 자, 증여, 농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가 뭉치가 필요한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매매할 때는 농지가 필요하지만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알아두셨듯이, 토지거래허가에서 매매, 증여, 상속은 필요 없습니다. 경매,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습니다. 자, 요런 참고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무유와 판정을 바꿔도 임의거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거래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인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거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역시 불이익 처분이 따르는데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규제 사항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가 진행될 때 고생하면 되지만 길게는 5년까지 이런 제한 사항을 따라야지만 투기 바람이 사라졌다고 생각 판단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런 토지거래가 규제를 풀린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 오늘 11월 5일에 여러분들의 경기도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과 백암면, 자, 그 다음에 경기도의 23개 시군구 지역에 토지거래가 지원, 여기는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 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백암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백암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를 된다고 한다면 거래를 전혀 못하느냐? 아닙니다. 허가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거래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원산면과 백암면이 지정이 3년 동안 지정됐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립니까? 토지거래 만들어 거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되면서 거래 질서에 문란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0% 해제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조건 다 취득할 수는 없느냐? 취득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건에, 토지거래 허가 요건에 맞으면은 우리가 토지거래를 받고 우리가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특히 용인시 처인구 와 원산면 1처인구 원산면과 백암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서 질문이 많은 내용을 섭렵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서 촬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의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고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